안녕하세요. 영화 관능의 법칙에서 아주 어린 상큼한 남자와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골드미스 신의 역을 맡은 엄정화입니다. 오늘 제가 살게요. 여기 꽤 나올 텐데? 남자가 사야 될 땐 제대로 사라고 주셨어요. 누가? 우리 엄마가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솔입니다. 저는 이번에 관능의 법칙에서 조금은 도발적인 주부 조미연 역을 맡았고요. 네가 너무 몰아붙인 거야. 그 나이에 출세란 말보다 더 무섭지. 싱글 여러분, 설날에 시집장가 가란 말 진짜 너무너무 지겹지 않아요? 아니 뭐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인생 뭐 있어요? 그냥 고 하자고요. 고!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요.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 주부분들 또 며느리분들 많이 힘드시죠? 몸과 마음으로. 남편들 누워만 있게 하지 말고 모든 집안일에 참여하게 하고, 옛말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, 네,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인생 좀 살아본 언니들의 화끈한 이야기, 관능의 법칙이 2월 13일에 개봉합니다. 관능의 법칙 화이팅!